안녕하세요. 우리가 맞게 될그 현실들,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잘 감안하고 앞으로 좀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이 기준금리를 0.75%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3.25, 한국은 2.5가 되어 있죠. 이미 0.75% 간격을 벌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죠. 이렇게 상황은 안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어려움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별일 없는 것처럼 뭐 괜찮아지겠지,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지, 이렇게 조금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. 뭐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돈이 정말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. 돈이 우리의 목숨줄이고 신용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.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뭐 함부로 욕심 부렸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고 좀더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좀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좀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. 뭐 우리가 신뢰, 신의, 성실 이런 것들을 되게 뻔한 얘기, 지루한 얘기로 치부해버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는 거죠. 뭐 말을 함부로 믿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.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. 우리는 언론의 뉴스에 나와 있는 많은 뉴스들 속에서, 그 홍수 속에서 정말로 진짜 메시지가 뭔지, 의미가 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뭐, 우리는 언제든지 CCTV가 돌아가고 녹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좀 견뎌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. 우리네 삶이 좀 빨리빨리 흘러가고 매일 급변하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리고 뭐 금방 성공하고 금방 뭔가를 이뤄내는 것보다 오래오래 그 자리에서 잘 머물면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죠. 뭐 어떤 세계든 위로 올라가면 실력은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. 얼마나 좀 차분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느냐,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죠.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된다. 그 자기의 속도를 좀잘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뭐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, 이런 태도를 갖추려면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꽤 오랜 기간 동안 기대도 하고 희망도 가지지만 그 기대와 희망이 여지없이 깨지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.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좀 삐뚤어지기도 하죠.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언제든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은 깨진다라는 거.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.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, 힘들다는 거, 막막하다는 걸 당연한 기본값으로 여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뭐, 내 바람대로,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은 게 세상 살이다. 뭐, 누구나 다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산다고 원하는 바를 다 갖는 건 아니더라.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겠다라는 거죠. 뭐,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, 저도 이제 어느새 직장 생활을 21년째 하다 보니까 애 늙은이가 돼버린 거죠. 애가 어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. 뭐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신중해지고 좀더 살을 깊어지고 모험을 싫어하는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. 뭐 어쩌면 이렇게 지금의 시기는 겁을 먹고 함부로 도전하지 않는 그런 이가 되어야 되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죠. 앞으로 닥쳐올 경제 환란 시기에 최소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견뎌 나가겠냐라는 거죠. 쉽지 않습니다. 어렵습니다. 그러한 것들을 잘 판단하고 잘 견디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? 뭐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책 속에 많은 주인공들이 어떻게 삶을 헤쳐가는지,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, 그러한 어려움 속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잘 들여다봐야겠죠. 뭐 제가 이제 김영하의 퀴즈쇼라고 하는 작품을 읽었어요. 그 안에서 참 젊은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겪는 이제 우여곡절 같은 것들을 좀 봤죠. 남 같은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친구의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죠. 겁이 나죠. 그러지만 그는 또 나름의 세상을 또 맞서기도 하고 또그 세상 속에서 순응하면서 또 살아가죠. 그 김영하의 퀴즈쇼 안에서 고시원에서의 사는 삶, 그리고 뭐 뭡니까? 그 자기가 모르는 희한한 세상에 끌려가서 그 안에 일원으로 고군분투하고 그 안에서
자기를 매김하려고 살았던 모습들, 뭐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질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과 연결되기도 하고 또 단절되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또 벗어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세상에 많은 모습들이 있구나, 다양한 인간 구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했죠. 뭐 최근에는 이케이도 준의 샤일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또 책을 또 읽고 있습니다.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사람의 인물의 묘사들도 있습니다. 살아가는 삶이 참 승진가도를 밟고 승승장구하면 참 좋겠지만 뭐 나름의 사연과 나름의 사정이 다 많더라는 거죠. 건강을 잃어서 뭐 승진궤도에서 밀려나서 주변인이 돼서 묵묵히 조용히 숨죽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지금은 잘나가는 인물이지만 감사부의 아주 뛰어난 차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과거에 한때 일탈해서 뭐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가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. 아,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내가 앞으로 삶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까? 이런 생각들은 당연히 하게 되죠. 이런 것들이 나름의 큰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. 뭐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앞으로 닥칠 경제적인 환란, 경제적인 어려움에 앞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좀 살아갈지 궁리하는 것들은 분명히 좋은 거다라는 거죠. 위기, 어려움, 역경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올 수밖에 없다.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내가 좀 다듬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건지 그러한 것에 대한 좀 대비, 다짐, 준비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필요한 거더라.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. 뭐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좀 경계심을 가지고 좀 더 조심하고 매우 뻔해 보이지만 신의, 신뢰, 성실, 착실함 이런 것들은 정말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다. 정말로 정말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. 뭐 항상 신중하고 좀 조심성이 많아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가고 또 그 다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. 앞으로 더욱더 돈이 목숨 줄이고 돈이 신용이고 돈이 우리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뭐 주저주저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. 우리의 삶에 좀 더 기감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